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3% 하락은 몇 달 만에 한 번, 거래소 2% 하락도 몇 달 만에 한 번의 하락입니다. 내일도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안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안 빠질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장은 지수 전체가 흔들렸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졌지. 지금 변동성이 원래 큰 장이야.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그래도 이유는 하나만 대봐. 적당히 될 수는 없지만 제 눈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그리고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이 제일 큰 재료. 초전도체는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큰 테마니 아니에요. 총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냥 작은 테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뭐하고 계셨어요?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져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의 하락폭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 뭐 1.5% 뭐 이 정도 빠지는 건 뭐 그 정도는 언제나 빠질 수 있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거래소 지수가 1.9%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3.18% 하락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특히 거래소 기준으로 1.9%면 지난주 수요일 날 급락 나왔던 날이 거래소 1.67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7월 초에도 하루에 2% 가까운 하락이 없었고, 4월 25일 날 하락도 1.3. 3월 달 하락이 2% 이상 하락이 한번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3월 저점 이후에 거의 한 4, 5개월 동안 2% 하락은 없었는데, 오늘 거래소 지수 2% 가까운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오늘 3% 하락했는데요. 3% 하락은 지난번 수요일날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 라인들 막 무너졌던 날이 수요일날이죠. 그래서 수요일날부터 보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코스닥 차트 이렇게 보면, 요 몸통을 봉이라고 하잖아. 이 봉의 몸통. 몸통이 되게 짧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비해서. 여기 보세요. 몸통이 얼마나 짧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몸통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수요일날 막 급락. 근데 또 반대로 금요일날 3% 급등. 근데 또 오늘 3% 급락. 하루에 3% 상승, 3% 하락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솔직히 저도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지만, 이게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하루씩 빵 올라갔는지 빵 떨어지든지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루에 3% 올랐다가 3% 떨어졌다가 3% 올랐다가 이러면 정신이 없는 거죠.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걸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꼭 떨어지는, 폭락할 때만 변동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도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변동성이 큰 거고, 조금 올라가면 변동성이 작은 거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조금 떨어지면 변동성이 작은 거고. 그렇게 쓴다면 최근 한 열흘 사이에, 특히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목금 월화수 이렇게 6일 정도의 변동성은 굉장히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거지 폭락한 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지난 수요일 날 거래소 지수 폭락 나왔잖아요. 변동성 있게. 근데 막 올랐어. 변동성 있게 올라갔죠. 근데 오늘 변동성 있게 떨어졌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늘 3% 코스닥 3% 거래소 2%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도 또 떨어져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장은 변동성이 높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거지, 추세적으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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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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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장은 일단 당장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왜 떨어졌니? 사실 나스닥 선물도 오늘 떨어졌어요. 장중 내내. 그래서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도 떨어졌고, 어제 미증시는 이 정도로 우리가 빠져야 될 만큼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나스닥 선물 지수 떨어졌고, 그리고 어제 미증시 떨어졌던 이유 중에 제 눈에는 제일 크게 보였던 건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그런 일도 있어, 별거 아냐 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거 보는 순간 미국이 걱정되네, 뭐 이런 정도. 뭐 아프리카 우리가 모르는 나라 이름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왜? 그럼 뭐 세계적으로 또 무슨 불황이 오고 뭐 좀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살짝이 나는 거죠. 그 살짝 난 게 약간 과하게 반영이 됐다. 저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 2차전지 대장주 라인의 변동성 때문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2차전지 변동성이 크게 나오더라도 거래소 지수는 안정을 찾았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차전지 관련주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지수가 떨어졌고 등락 현황도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유를 굳이 찾자면
최근에 변동성이 높은 이런 장세에서 어제 급등에 대한 급락, 급등에 대한 반락,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반락에 대한 재료로서 가치가 가장 컸던 건 저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혹자들은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반도체도 죽고 2차 전지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금이라는 게 구찌는 명품인가요?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따가 보겠지만 거래대금 끽해야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 거래대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다 죽었다는 거 어불성설. 또는 거기다 대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초전도체가 나오면 전기차 관련주고 뭐 그냥 다 초전도체 꽉 잡는다. 그래서 이런 장이 올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시총 자체가 그렇게 큰 테마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초전도체가 안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초전도체가 잘 간다고 해도 2차 전지 반도체 두 개를 다 죽이고 잘 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사실은 시총 자체가 뭐 덩어리가 굵직굵직하니까 2차 전지에 자금 쏠림이 있으면 반도체가 좀 못 가고 또 2차 전지에 자금이 좀 풀리면 반도체가 가고 이런 거는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전도체 관련주가 가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 둘 다 다 죽어는 그러니까 장을 오버해서 해석하는 거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은 변동성이 크다는 건 꼭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크게 올랐다, 크게 떨어졌다, 크게 올랐다. 어제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떨어졌구나. 내일 또 크게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적절한 건 그냥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정도.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 삼성전자 지수 정도 빠졌습니다. 1.6% 하락. SK하이닉스는 지수보다 더 크게 빠졌어요. 4% 하락.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퓨처엠은 지수보다 더 빠졌어요. 5%하고 4% 하락. 그리고 어제 움직임 나왔던 카카오 그룹주들도 대부분 3%, 4%, 카카오뱅크 5% 하락.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빠졌다. 이게 가장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코스피 200이 전체적으로 빠졌고 또 코스피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빠졌고 오른 종목은 없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LS 그룹주들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LS 그룹주는 야 우리는 갈 거야 뭐 이런 거 보여주듯이 LX 일렉트릭, LS 뭐 이런 애들이 갔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5% 상승, LG생활건강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 또는 제약바이오주들 정도가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거 ETF 빼고 몇 개나 있는 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한 개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100일 중에 50일, 60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100일 중에 나머지 3, 40일 중에는 한 개나 두 개 정도, 한 개. 근데 만약에 3개, 4개, 5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최근 2차전지 대장주라 인해서 삼성전자보다 늘 거래가 많았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금양까지 5개가 다 들어간 날이 며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에너지가 소진이 될 확률이 높고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훨씬 더 큰 거래대금이 나와야 되는데 소진될 확률이 꽤 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할 확률이 낮다라고 평가를 해드렸고 소진되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 많은 건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섯 개씩 나왔는데 두 개밖에 안 나왔어.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 그 두 개도 거래가 얼마예요? 지금 1조 7천, 1조 2천. 포스코홀딩스 거래 많이 될 때 8조 나왔었고요. 에코프로 5조 6조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네 둘도 1조. 그럼 나머지 애들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양 이런 애들은 5천억대, 6천억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물량 소화 과정,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그라인 말고 좀 거래대금 터졌는데 가격이 좀 오른 애들은 뭐가 있니? LX 일렉트릭. 그래서 아까 제가 특이한 업종군이네요. LS 그룹주는 원래 포스코 그룹주 다음으로 점지됐던 애들인데 얘는 갔네? 뭐 이런 거. 원익 PN이 얘는 2차 전지인데 왜 갔어요? 2차 전지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된 거죠. 그러면 초전도체 관련주 오늘 상한가도 엄청 많이 입고 했었는데 여기 어디 껴있나요? 여기 껴있네요. 1900억대에 신살 디탈테크, 파워로직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래대금이 치환이 얘네가 오르니까 쟤네가 빠져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직관적으로 딱 오르고 내림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생각에 관한 생각이 폭 빠졌는데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는데 시스템 1은 직관적인 거야. 직관적인 거. 시스템2는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 말이 맞는지 생각하는 거. 직관적으로는 뭘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 2차 전지 떨어졌어. 반도체도 떨어졌어. 초전도체 올라. 아, 쟤네가 떨어진 그 자금으로 초전도체가 갔어. 초전도체가 올라서 쟤네가 떨어졌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요. 거래대금 차이가 얼마나 커. 쟤네는 거래가 2조, 3조짜리 애들이고 초전도체 애들은 상한가 간 애들, 대장주 라인 애들이 2천억짜리 애들이야. 10배 차이 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해하셨죠? 뭐 그 정도까지 보고 오늘 등락 현황 최근에 비정상적인 등락 현황이 워낙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볼게요. 오늘은 등락 현황이 거래소 230대 600, 아 하나 오르고 한 3개 정도 떨어진 거죠. 코스닥 330대 1200, 하나 오르고 한 3개 정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 4-5개 갖고 있으면 하나 정도 오르는 지수가 그렇게 빠졌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빠졌고 등락 현황도 그냥 그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시황에도 썼지만 상승률 상위에서 압도적인 건 그냥 압도적이에요. 거의 오늘 상한가 찍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초전도체 관련주예요. 초전도.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막 올라갈 때 제가 의학박사가 아니듯이 반도체 올라갈 때 제가 공학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쉽게 말하면은 전기가 통하는 정도로 물건들, 물체를 나눌 때 전기가 완전히 잘 통하는 뭐 구리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전기 예전에 막 뭔가 전선 같은 거 보면 다 구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구리 같은 게 전도체. 또는 부도체는 뭐예요? 우리가 돌 같은 거 전기 안 통하잖아요, 돌. 그러니까 그런 건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근데 삼성전자가 만드는 게 뭐예요? 반도체. 통했다, 안 통했다 할 수 있는. 근데 초전도체는? 그냥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고 천배, 만배 통하게 할 수 있대요.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뭐 여러 가지 리포트나 글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초전도체가 왜 올라가니? 뭐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뭘 만들었대. 그래서 지금 그게 세계학회에서 막 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마에는 굵직한 게 있고 약한 틈새 테마가 있어요. 초전도체는 앞으로 기술력이 뭐 무슨 반도체나 2차 전지 부품보다 뭐 10배, 100배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는 딱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작은 테마인 거지. 아직은 큰 테마라고 볼 순 없다. 관련주 한 10개 정도들이 강하게 가는. 하지만 그들이 시총이 1조, 10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1000억, 2000억, 3000억이란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 서남, 서원, 모비스, 덕성, 파워로직스, 뭐 신성델타테크, 아까 말한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왜 올랐지 하는 원익 PN이 이런 애들이 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탑 30 안에는 뭐 거의 그들이 꽉 잡고 있다. 걔들 말고는 별로 뭐 특별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지수 전체가 흔들렸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졌지. 지금 변동성이 원래 큰 장이야.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그래도 이유는 하나만 대봐. 적당히 될 수는 없지만 제 눈에는 아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그리고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이 제일 큰 재료. 초전도체는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큰 테마니 아니에요. 총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냥 작은 테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은 테마에 운이 좋게 16종목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서 이온속상한가를 달리고 있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선정했을 확률은 제가 한 3, 4종목 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4종목을 우리 회원님들이 16개에서 선정을 한다면 16개 중에 4개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한 4분 중에 한 분은 그 종목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으면 좋겠네요. 또는 2종목씩 선정을 한다면 8분 중에 한 분. 어쨌든 뭐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이 1000명 이상이니까 몇십 명의 이상 분들은 적어도 상한가 이온 속상하게 가는 거를 잡았을 확률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고 오늘은 지수 자체가 빠졌고 전체적으로 한 5개 중에 하나 오르고 4개 빠지는 장이라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지 잘난 척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3% 하락은 몇 달 만에 한 번, 거래소 2% 하락도 몇 달 만에 한 번의 하락입니다. 내일도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안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안 빠질 확률도 높을 것 같은데 라는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노래 첫 번째 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투자 될 거야.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이제!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11시 20분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마이너스 1%, 코스닥 마이너스 1.56%로 양시장 모두 음선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지수의 경우 어제 양선 상승 나오면서 크게 상승했는데 오늘 어제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아쉬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차트상 지속적인 하락 또는 공포의 급락 분위기까지 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에서 멈출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빠르면 오후장 아래꼬리 만드는 장중 반등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 탑10 종목 모두 마이너스 보일 만큼 취약한 상황이며 코스피 200 전체를 보면 LS그룹주의 상승,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관련주, 제약바이오주 등이 동반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일 급등했던 카카오그룹주, 오늘 동반 하락 조정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도 상황은 비슷해서 탑20에서 한 종목도 상승 종목 없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2차전지 대장주 라인들도 흘러내리는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선암, 모비스, 덕성,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등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모조리 동반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네요. 선암, 신성 델타테크, 덕성은 2연속 상한가네요. 오마이갓, 포스코 그룹주 다음 타자로 언급되면서 에코프루 그룹, 포스코 그룹주와 함께 움직임 나오다가 조정받았던 LS 그룹주에서는 LS 전선아시아, LS 네트워크스, LX 일로트로닉 등 15% 이상 동반 급등합니다. 탑 30의 초전도체와 LS 그룹주를 제외하면 각계전투, 개별 종목들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초전도체 관련주 초급등,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